제가 그냥 먼저 하나 여쭐게요. 네. 3년에서 5년 내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 두세 분 집안에 계시는 것 같고요. 시댁이건 친정이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엉덩이 붙일 새가 없어요. 몸팔자가 그래요. 왜 이렇게 바빠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돈은 꼴랑꼴랑 나가고. 거기다 지금 55세시면 무신생이잖아요. 네. 생일은 언제세요? 음력으로 6월, 며칠이요? 6월 20, 예. 성씨만 얘기해 보세요. 정시야. 연일 동네. 동네 정시. 뭐가 궁금하세요? 아, 저는, 진짜, 애들도 걱정되고, 또 저도 건강이 계속 좀 여기저기 아프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무당집이 저도 박수무당입니다. 무당집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그쵸? 아, 저는 많이는 안 다녀도 급할 때, 예. 그리고 기존에 다니는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아, 절절 말씀. 말고 우리네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데는 없고요. 없고, 이제 절만, 예, 아들 팔아라 해가지고, 절에도 팔아요? 예, 절에 그 조지 스님이, 주지 스님한테 양자 올려놨어요? 네, 막내 아들을 그때, 예. 스님네들이 우리 거까지 치고 들어오네. 아, 그래요. 그때는 아기 어렸을 때니까 태어난 지. 스님은 부처님을 섬기잖아요, 그쵸? 우리들은 조상 신들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저도 서울 법당에는 안방에 부처님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저기 제 유튜브는 안 보신 것 같은데 저는 부처님들께 기도를 안 합니다. 모시고는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제 들어줄지 몰라요. 일단 인도의 왕자님이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일단 자국민들 먼저 살피실 거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다 살필 거고요. 우리 기주님이나 나나 언제 우리 차례가 될지 몰라서 저는 그분한테 기도 안 드려요. 제가 모신 신령님들 중에 부처님한테 기도하시는 신령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너무 높은 분은 안 합니다. 언제 들어줄지를 몰라서. 근데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팔아준다, 뭐 명다리를 올린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거 자체가 신을 섬기는 우리들의 몫이지 스님들이 그것까지 치고 들어올지는 어우 대박인데. 애기 어렸을 때 애기가 건강하게 애기 그러면은 애를 가 자손을 셋을 점지해줬는데 몇이나 낳으신 거예요? 셋 낳았어요. 안 지웠어요? 세명 놓고 에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도 장가도 못 가서 하나도 못 낳았는데 그래도 아이들도 많이 출산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기주님은 부인병들이 타고나게 너무 약하세요. 부인병들이요. 갑상선 뭐 가슴이나 아래쪽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55밖에 안 되셨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데를 찾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내장기도 기능들도 뭐 기관들도 그렇고 좋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아등바등 벌었는데 왜 없어? 그런대로 손 남들한테 손은 안 벌리고 사니까는 그런대로 사실 거예요. 아저씨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하고 4살 차 59. 갑진생이네요. 용띠시고 네. 9세에 삼재죠. 2, 3년 전부터 대개 하시는 일이 찌그덕찌그덕 거리셔야 되고 그분은 성씨가 뭐예요? 안씨야, 안가. 수능 안실 거고요. 생신이 언제예요? 음력으로 9월 20. 효자긴 합니다. 내 부모한테. 효자긴 해요. 근데 가부장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어른들 옛날에 그 뭐랄까 우리 아버지 세대 하시던 그런 거를 아마 기주님한테 일하잖아요 본인도요. 네, 저는 쉴새 없이 쉬지도 근데 않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는 거는 또 용납을 안 합니다. 그 양반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절에서 삼재를 부르셨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지금 뭐 삼재 풀고 이런 거는 안 했는데, 그냥 그 어렸을 때 애기 이제 올리고, 그 외에는 시할머니가 절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절을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제가 한 마흔 후반대까지
뭐 농무소까지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는데 그 후로는 이제 제가 이제 절에를 안 가게 되고 그냥 가더라도 뭐 무슨 날 무슨 날이라고 안 특별한 찾고 날만 예 그래갖고 절에를 많이 안 가고 제가 또 교회 쪽으로 조금 이제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교회 쪽으로 갔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힘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도 터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전부터 하고 좀 못 가고 이사도 제가 동네에서 살다가 문서가 아닌데 움직이셨으니까 그것도 방향도 안 맞을 거고요. 지금 간 집도 불편할 겁니다. 아, 그래 그쪽으로 갔는데 제가 되게 고집스러운 거 아세요 본인? 아마도 남편도 본인 고집 못 꺾을걸요? 마스크 벗으셔도 되는데 안 답답하세요? 아 답답하기는 해요. 벗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유 제가 힘들어가지고 애기 아빠가 젊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안 살라고 그래 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이혼을 안 해준다 하니까 그분은 죽으면 죽었지 그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부장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와이프하고 정은 없더라도 이혼 나면 되기 싫은 거예요. 남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싫은 겁니다. 집안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보여지는 게 싫은 거고 궁합적으로만 본다면은 뭐 원숭이하고 용이니까 뭐 삼합이니까 궁합은 잘 맞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서 내포돼 있는 걸 그걸 강과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 정식이 주님이나 남편분이나 신의 기운이 그득한 집안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금년 들면서 모르긴 해도 우리 기주님이 되게 불안할 겁니다. 뭔가 터질 것 같고 뭔 일이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본인한테 건강이나 뭐 다른 일로 문제가 있을까 본인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증신에 또 친정어머님 승신은 뭡니까? 아 박씨요? 네. 정말 정씨, 박씨, 무당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현존하는 제자님들 중에. 그만큼 신이 강하신데.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눈에도 눈에 그렁그렁 차 있어요. 아마 우리네들 가면은 정말 쉽지 않은 삶인데 우리가 팔자가 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 사주도 높은 데다가 신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신기라는 거는 내려지는 거죠. 집안 내력입니다. 그걸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풍파가 많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기주님이 사시기까지. 부부의 금수는 막내가 나오면서 깨졌습니다. 막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몇 살입니까 막내가? 23살이요. 23살이요? 그럼 뭔 띠죠? 용띠예요. 걔도 삼재잖아요. 네. 또 그 둘째는 몇 살이고요? 둘째는 지금 27지띠. 그 삼재. 걔도 삼재. 한 다섯 식구에 또 큰애는요? 큰애는 이제 서른인데 닭띠인데 삼재가 이제 지나갔어요. 걔는 끝났죠. 근데 네. 걔는 끝난 게 아니라 생일이 언제입니까? 생일이 음력으로 윤삼월 29일. 다섯 식구 중에 넷이 삼재예요. 삼재가 한 집안에 세 명이면 누구 하나 죽어도 무난하다는 쪽으로 그만큼 안 좋은 삼재인데 가장 큰 거는 엄마 아빠가 아빠는 아홉 수의 삼재 엄마는 악삼재 또 둘째도 쥐띠라고 했잖아요. 삼재 막내가 또 잔나비띠잖아요. 또 걔도 막내는 용띠. 용띠. 다섯 식구 중에 넷이 삼재예요. 뭔 일이 터져도 무방비한 거죠. 막내가 생일달이 몇 월입니까? 음력으로? 음력으로 10월 7일입니다. 팔아놓긴 잘 팔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팔아놓으셨으면요. 7월 칠성날 예. 뭐 그 절에 안 가시면 뭐 쌀값이라도 좀 보내시고요. 예. 그리고 아이 생일 10월 7일 예. 되면 또 초라도 좀 켜달라고 초값이라도 좀 보내시고 하십시오. 네. 그냥 팔아놓은 게 다는 아닙니다. 네. 안 찾아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글쎄 대부분 내리거든요. 예. 그게 좀 필요하시고요. 둘째가 무슨 일 하죠? 지금 간호사. 그래서 그러는구나. 괜찮아요. 잘합니다. 그 애가 어떻게 보면 집에서 등질도 그게 좀 다 피우고 그러지만 그게 또 지금 부모 생각하는 거 엄마 생각하는 거 많이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자기는 항상 둘째는 참밥이고 큰 놈하고 막내가 최고죠. 중간에 끼어가지고 방도 어중간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말은 이렇게 위에 치고 밑에 치고 그러고는 있지만 그래도 둘째가 제일 잘할 겁니다. 효자입니다. 큰애는 무슨 일 합니까? 그냥 회사원, 회사 다니면 돼. 걔가 서른 살이라고 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식이주님이 놓치신 게 정말 많은 게 2-3년 전만 해도 2-3년 전부터 지금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집안에 뭐 이사도 막 하셨고 아까도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도 친인척이나 시댁으로도 계실 거고요. 법적으로 소송하는 거 있습니까? 왜 관제까지 들어오죠? 지금 현재로는 그런 거. 남편이나 두 분 다 뭐 그런 거 하다못해 채무 같은 거 많아서 뭐 하긴 뭐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시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거의 다 대출이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아니 대출은 대출. 대출은 그거하고 상관없죠. 네, 빚도 네. 빚도 재산이에요. 빚도 재산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신의 풍파가 이렇게 그득한 집안에 가중이 더군다나 또 다섯 식구 중 네 식구가 삼재인데도 이러고 계시는 우리 기주님이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시면서 왜 가만히 계시는지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도 예수님, 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하느님, 성모 마리아님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신 거고 부처님, 예수님, 성모 그 라인입니다. 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요. 높은 분들 찾으세요. 아니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아침 되면은 그냥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그냥 저 마음에서 그냥 누구요? 기도를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를 갖다가 시댁이나 친정이나 이렇게 목을 잡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쫓아다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저희들이 소위 얘기하는 재석신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정식이주님의 수호신일 거예요. 네 수호신 증조급에서 보이십니다. 친정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친정에서 오셨다는 거는 친정 어머니부터 그리고 외할머니부터 그 위에 증조할머니들까지는 물 떠놓고 많이 빌고 장독대에서 정한수라고 하죠. 정한수도 그렇고 빌던 네. 그런 집이 분명하시거든요. 그게 무속입니다. 그게 우리네들 무속이 어떻게 보면 근본이고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다 북두칠성을 보고 빌든 달을 보고 빌든 아니면 먼저 가진 조상님들께 빌건 그게 우리네들 무속의 시초인데 정말 그런 기도를 하셔야지 부처님 예수님 계십니다.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 좀 바빠서요. 우리 정식이주님 기도 잘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됐어요. 계속 아침에 기도를 그냥 뭐 누구라고 뭐 그거 기도는요.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들보다 저희 무속인들입니다. 스님네들보다도 저희 무속인들입니다. 왜? 우리 무속인들은 전국으로 다 다니거든요. 뭐 저도 이제 8월 말에 저 몽골 잊어버린 이제 해외 길이 열려서 저도 8월 말을 하고 9월 초까지 한 4박 5일 정도로 몽골을 가거든요. 뭐 지금 백두산은 뭐 많이 갔다 왔고요. 하다못해 뭐 제주도 이런 데도 많이 다녀오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기도 더 좋은 곳이 있다. 기도가 그러다면 우리 무당네들만큼 기도 다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기도로 할 게 있고요. 뭔가 어딘가 모르게 무속적인 행위가 필요한 거. 정말 그런 게 필요하시죠. 아무튼 제가 뭐 이렇게 많이 헤매시고 날도 더운데 땀도 많이 흘리셨을 텐데 조언을 하나 드린다면은요. 다들 신령들은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직접 도와주실 분들은 아저씨 성씨가 뭐라고 그랬죠? 순응안 씨 그리고 연일정 씨, 동네정 씨 그리고 또 친정 어머니 밀양 박 씨실 거고요. 시어머님은요. 진주황 씨나 뭐 되시겠죠. 이분들한테 좀 도움 좀 청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큰아들이 너무 안 풀렸습니다. 생각보다. 엄마 아빠의 기대에 비해 큰아들이 그냥 직장은 다니겠지만 원래 그 애는 나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좀 덜 풀렸습니다.
조선한테 좀 많이 좀 비시지 그랬어요. 아, 크네. 막둥이 지금 관제가 들어와 있는데 군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군대 갔다가 제대했어요? 네, 지금 다시 중간에 나왔어요. 다리 좀 아파가지고. 의과사 한 거예요? 예, 제대를 한 지금, 거예요? 예, 그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지금 3년, 됩니까? 아니, 3년 안에 이제 사회복무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게 관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관제라는 게 뭐냐면 꼭 사건, 사고로 인해서 법원이, 법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만 가는 게 관제가 아니라, 분이라는 것도, 사회봉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명령체계고, 그리고 나라의 그 국방의 의무를 남자라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 잘 안 풀리는 거죠, 아들이. 아, 그래가지고 지금 3년 안이니까 올해 초에 이제 갔다 온 병무청에서 3년 안에 이제 그, 부르면 이제 가서 이제 사회복무를 해야 되는데, 만약 3년이 넘으면 이제 군대를 이제 안 가도 된다. 뭐 이렇게. 근데 관제가 들어와 있는 거 보면은, 네. 불러지지 싶네요. 그런 걸 빌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빌고 사시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당집 우리가 몇 번째예요? 제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가지 않으세요? 1년에 한두 번. 제가 지금 금년에 한 번도 안 가셨죠? 아, 이번에 한번 갔다 왔어요. 연초에 가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 좀 뭐 삼재를 풀어라, 뭐 좀 해라 얘기 안 하시던가요? 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디를 갔길래 그런 거를 안 봐서.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요. 이제 저 건강 챙기라고. 악삼재로 들어오셨어요, 삼재가. 네. 이렇게 삼재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요, 감기가 폐렴으로 갑니다. 폐렴이 또 폐암으로 가는 겁니다.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병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얻는 겁니다. 삼재풀이 뭐 홍수맥이라고 우리가 연초이들 하거든요. 그거 정도는 하고 사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막내 또 아픈 손가락, 그놈을 위해서라도 많이 빌어주시고 사시고, 조상한테 빌고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삿짜리 간 곳이 좀 편치가 않아요. 제가 하나 비방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좀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하세요. 아, 예. 굵은 배추절이고 막 그런 굵은 소금 있잖아요. 예. 그거 한 주먹을 냄비, 뭐 라면 끓이는 냄비 있지 않습니까? 예. 작은 거 손잡이에 이렇게 하나 달려가지고. 예. 거기다가 소금 한 점 넣으시고, 예. 물 좀 반 정도만 해가지고 펄펄 끓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펄펄 끓은 거를 갖다가 안방부터 뭐 베란다, 화장실, 다 이렇게 둘러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갖고 다 구석구석 다니세요. 애들 방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현관문 열고 좌측에 한 방울, 우측에 한 방울, 가운데 한 방울 하시고 남은 거는 개수대 버리세요. 그 소금을 끓인다는 건 원래 우리가 부정한 거 안 좋은 거 있으면 소금을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그리고 소금을 그 불에 지게 부엌에서 끓인다는 거는 조왕신에서 힘을 발휘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 안 좋은 공기, 기운만 걷어내도 좋은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삼재가 네 명이에요. 절단이 나건 사단이 나건. 아저씨 생일이 9월이라고 했죠. 무슨 일 하십니까? 아, 그 빚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자꾸 쓰여져서 그렇습니다. 뭐예요? 아, 직장이 옳은 직장이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 벌어갖고 애들 키우고. 봐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같잖아요. 아빠는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하거든요. 가장은 가장 노릇 못하시고. 근데도 납작 기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근데 아빠 행세를 하고 가장 행세를 하니까 애들부터 인정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죠. 네. 그러고 그리고 뭐 그냥 그 하는 게 아니고 뭐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이제 듣기로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애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이제 피고 밖에. 그렇죠. 되지도 않게. 예. 근데 저는 이제 이혼하려고 생각했다가 안 한 이유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부터 있었어요. 네. 친구 없으세요? 우리 기준님은? 아, 없어요. 그래요? 네. 자꾸 스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요. 네.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는 거거든요. 악삼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온 애들한테는 엄마하고, 강한 엄마하고,
엄마가 집을 살리고 있고 애들한테는 그런 이미지예요. 딸은 뭐 집안 내에서도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근데 내 혼자가 사나울 때는 억울한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처신 잘하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남의 집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도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 알겠죠? 난 신발끈이 풀어져서 매는 건데, 딴 사람들 눈에는 참외 자기네 거 서리한다, 따는 줄 알고 보니까. 그런 망신이나 구설도 들어오니까 처신 좀 잘하시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애들 커면 해야지 했는데, 지금,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막 힘들게 벌어갖고 또 저금 해가지고 뭐 대출받아고 집을 이제 했는데 그 집도 제가 사는데도 이렇게 좀, 아, 여기서 안 살고 싶다, 뭐 이래갖고 이제 그 자기하고 내하고 나눠가지고 그냥 각자 그냥 살자, 이래 해. 그게 엊그저께 일인데도, 이혼은 안 한다 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혼하시려면 법으로 해가지고. 근데 애들이 컸는데, 뭐 다른 걸 아니 애들도 뭐,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긴 해도 찬성일걸요. 아 애들도 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본인 안 해준다고 저래 그거 하고 하니까는 애들도 엄마 그러면은 한 번만 용서해주면은 그냥 살아 그냥 보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맨 처음에 딱 반대를 하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완전히 이혼한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그래도 한 번도 얘기를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혼이 이런 게 아무리 뭐 흠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말입니다. 흠은 흠입니다. 나중에 아이들도 이제 다들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곧 이제 큰 애부터가 됐건 작은 애가 됐건 순차적으로 뭐 결혼이라는 걸 할 건데 엄마 아빠 다 양친이 있는 집하고. 이혼이나 이별해가지고 네. 결혼 체계만 잠깐 얼굴 빼꼼 다 알잖아요 서로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흠이죠 흠은 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뭐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은 더 참고 사셔야죠 네 그래가지고 애들도 그렇게 원하고 해서 그냥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네. 큰 애는 모르겠어요 연말쯤에 언제 결혼 아니 결혼보다도 네. 아마 지금 만나는 애 있을걸요? 아, 그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근데 금년엔 직장에서는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요? 네, 직장에서는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옷가게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 생일이 언제라고 했죠? 생일이 윤삼월 29일이요. 딸아이 그러니까요. 많고 네. 많은 날에 해필이면 윤삼월 20일의 날 그러니까 사주 자체도 높으니까 웬만한 애들이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제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 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가 결혼하는 상대자는 물론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안 내력도 볼 것이고 그러니까 현명한 아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래도 한 3년 정도 있어야지 지금 혼인문은 쉬운 말로 한 3년 전에 혼인문이 한번 열렸어요. 네. 그랬다가 다친 형국이고 다시 3년 정도 있으면 제대로 열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3년 정도? 네. 늦지 않아요. 자기는 일찍 가서 일찍 가가지고 애들 일찍 낳지만 걔는 네. 좀 늦게 가서 나는 거죠. 그래도 뭐 33, 뭐 둘, 셋이면 그게 늦은 편은 아니니까요. 옷가게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대가리 팔자니까 그런 것도 잘 맞죠. 네. 남 밑에 뭐 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 내 네.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직장 영업적인 걸 되게 잘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해주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참 살고 살게 잘하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직장 생활하면서 옷가게 이제 조그맣게 해가지고 모르긴 해도 그 지금 직장 다니는 데가 네. 그런 쪽으로 좀 인연이 있는 회사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지는. 전혀 틀린데 지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이제 지금 20대 초반부터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조금 뭐 밀어주지 않았어요. 이 야무지니까 그래도 지가 또 벌어놓은 것도 지가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 도와줘서요. 빚 얻는 길에
조금 은행에서 좀 빚도 없고 그래요. 오히려 제가 벌어가지고 저한테 보태주죠. 보태줘가지고 제가 집을. 그러니까 큰 놈은 큰 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게 그 말이 맞죠. 네.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두 개 다 대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처분해갖고 한 개만 찾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근데 저는 다 그냥 다. 근데 신기한 건 또 문서가 들어온다는 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금년에 뭐 잡지 잡으라는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잡으셔도 금년은 너무 3대가 세게 치고 들어와 있는데 문서까지 잡으시면은 복 속에 화 속에 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를 입으셔야 되는 시국인데 좋은 복을 잡으면 그것도 화로 돌아가는 형국이니까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근데 집이 안 나가겠습니까 올해? 집이 지금 비어있지는 않잖아요. 네, 비어있지는 않는데. 누가 새해가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 이자를 이제 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집도 팔고 이제 다 팔고 그냥 저는 그냥 문서가 보이긴 합니다. 늦지막하게 연말쯤에 이제 파는 네네. 그러니까는 연말이면 뭐 동짓달이나 음력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음력입니다. 예. 11월, 12월 정도 문서는 보입니다. 아, 팔고 팔아지 그냥 팔고 그냥 이사 네. 다른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멀리 안 갈 것 같은데요? 아 멀리 안 갈 것 네. 같아요. 그 만덕에서 저는 말고 동래구 쪽으로 거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터널 넘으면 동래구고요. 터널 아, 지나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멀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거리감은 그래서 그런지 거리감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 파는 게 팔아서 이 처리할 거 처리해봤자 별로 처리도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처리하면은 속은 신가는 편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살아도 되기는 되는 네. 건가요? 되기는 돼요. 네. 그렇게 나쁘지는 네. 않고. 아. 지금 팔려고 하는 데가 거기가 별로예요. 아, 저하고는요. 네.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되는 거네요. 아니, 팔려고 했는데 제가 산 가격에서 너무 또 내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예요. 뭐냐면은 문서가 안 들었을 때 문서를 잡게 되면은 계속 그 문서는 그 집은 계속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 사고 그럴 때 물어라도 좀 보고 가서 하지. 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운이 없을 때 그걸 하게 되면 그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또 은행 이자도 또 은근히 그때는 더 높은 걸 써. 꼭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내 운세예요. 그래갖고 너무 빚을 들고 있으니까 제가 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또 상황이 지금 또 이러니까 전체적인 몸 정말 관리 잘하세요. 일하셔야 되면서 정말 아까도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데를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이제 꼴랑 55세밖에 안 되셨는데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몸 관리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애들만 좋은 거 해주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좋은 거 좀 묻고 나부터 좋은 거 좀 입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네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거 있잖아요. 네. 전형적인 우리의 세대가 시대가 바뀌어와서 우리가 뭐 60년대 70년대 사이 세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뭐 20, 30년대 세대시고 그 노인네들 살았던 거를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따라서 해요. 가장 큰 거는 나는 엄마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잘 들으세요. 나한테 상 좀 주고 살아요. 네, 저도. 그건 뭐냐면요. 여기에 또 다른 우리 기준님이 또 다른 기준님이 있는 거예요. 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잖아요. 또 요새 악삼제 들어오면서 몸이 더 깔아져요. 12시간, 24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침대도 땡긴단 말입니다. 안 일어나진단 말입니다. 근데 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그런 나한테 내 몸주 또 다른 나한테 또 다른 정식기준님한테 상 좀 줘요. 그 상 가장 큰 거요. 그런 그 제가 가방들 그렇게 싸구려 말고 쉬운 말로 몇백은 안 되더라도 나한테 내 몸주한테 수고했다고 55년 동안 살아오고 애들 키우면서 잘했다고 상도 주고 정말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진짜 돈 10만원 뭐 몇십만원씩 하는 식사 한 끼라도 나한테 또 다른 나한테